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 김울트라 사운드 스쿨 822번째 시간 2020년 10월 31일 날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곤 선생님 총파 정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보시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제31기 2020년 12월 16일, 18일, 20일, 3일간에 걸쳐서 허정근 원장님이 지도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심장 초음파 실습 강좌입니다. 다섯 분의 선생님 모시고 서울 수서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초음파 스캔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4531-2089 저희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053-743-2089 저희 김일봉 내과 전화번호입니다. 이쪽으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장소인 서울 수서의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 이 정문 쪽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신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가시고 후문 옆에 있는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례해 보시겠습니다. 10살 여아입니다. 여자애입니다. 2일 전부터 복통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내원 전날 발열도 있었다고 합니다. 맥 번이 부위, 그 앞에 부위를 컴프레션 해도 텐던이 있으면 없었다고 합니다. 급성장염 소화불량으로 생각하는데 상복부 신장에 특이 소견은 없습니다. 우측 장골 동맥 주위에 프리드 콜렉션인지 장점막 근육층이 두꺼워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혹시 임파선인지요? 두개 있는데 헬류신호는 보이지 않고 맥번이 포인트 압동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전혀 없는데요. 질문을 잘 하셔가지고 오히려 감사하지요.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이 터미널, 요 터미널 일륨이 쭉 터미널 일륨이고 터미널 일륨. 이쪽이 소아스 머슬이고 여기 라이트 이레아가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조금 작으니까 좀더 키하고 요 터미널 일륨이고 요 소아스 머슬 어퍼 마진이 되겠습니다. 요 터미널 일륨 여기 저에코 결절 저의 장갑막에도 좀 증가된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여기 뭘까? 좀 궁금하지요. 이쪽도 요건 라이트 일리아가 아터리가 되고 여기에 보이는 튜블라 스트럭처는 아펜딕스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이쪽은 머슬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 화면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터미널이 월이 좀 두꺼워졌습니다. 여기 서무코사 머슬 바깥에 시로사입니다. 여기 이제 아펜딕스 아주 잘 찾았습니다. 소아스 머슬 어퍼마진 터미널 일륨 여기 아펜딕스입니다. 아펜딕스 터미널 일륨이죠. 예,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선생님 의견은 어떤지요? 자, 제가 판독 소견을 한번 적었습니다. 여기에 터미널 일륨에 좀 예, 말단 회장에 점막하청하고 근청 보이고 월이 좀 두꺼워졌습니다. M증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터미널이요. 여기 아펜딕스 정상입니다. 요 충수 각막이 저에코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이레아 아터리 터미널이요. 이 부위는 장갑막 F가 또 동일하므로 바울루프보다는 장갑막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림프절 종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터미널 일륨, 이게 저 터미널 일륨이죠. 터미널 일륨입니다. 여기 장갑막이죠. 장갑막입니다. 여기 터미널 일륨, 요 림프노드, 요 터미널 일륨, 요거 바울이죠. 스몰 바울입니다. 장갑막이 좀
예, 조금 여기에 보이고 여기에 염증입니다. 장갑막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고액 호르몬 이게 전부 다 장갑막이죠. 장갑막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여기 영상에서 여기 아펜딕스고 터미널 일륨 소아스무스 어퍼마디 요 메조 아펜딕스 여기에 장갑막의 염증으로 해서 침윤되는 패시 어큐뮬레이션 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패시 장갑막 터미널 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례는 장갑막 림프절 종대를 동반하는 말단 회장염으로 추정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습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초음파에서는 스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 USB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제1강 요 파트 1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 충수 파트 USB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펜딕스입니다. 여기 아펜딕스입니다. 아펜딕스의 기시부죠. 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화면을 컴프레션 했다가 디컴프레션 합니다. 자, 여기에 튜블라 스트럭처가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고요? 여기 보십시오. 소아스무스 어퍼마진. 여기 터미널 일리움 포스테리올. 요 새까만 것이 메조 아펜딕스. 여기에 나란히는 두 개의 튜블라 스트럭처 보입니다. 여기 아펜딕스의 안테리올 내강 포스테리올입니다. 자, 조금 더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잘 믿지, 요번엔 조금 더잘 나왔죠. 자, 옆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십시오. 어느 것이 소아스무스 어퍼마진이겠습니까? 소아스무스 어퍼마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들의 요청에서 제가 김일봉 원장 친절한 초음파 강의, 질환별 초음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USB는 장기별로 중요 질환을 해설하는 초음파 강좌입니다. 제1강부터 제16강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부 소화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부 소화관 PPT가 되겠습니다. PPT가 있고, 요 PPT 해설 강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설 강의죠. 수의 단축상이죠. 충수주의 fluid accumulation 있고, 패시 accumulation도 있고, 칼라 도플레 헬루시노.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강의 USB가 선생님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